충북대가 전국체육대회 남자대학부 소프트테니스에서 9연패를 달성했습니다. 충북대는 단체전 결승에서 강원대를 만나 첫 복식을 내줬으나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. 또 개인 단식에서 옥천군청 이수진이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소프트테니스 종합 우승도 차지했습니다. 복싱에서는 충주시청 진혜정과 서원대 이현욱, 박성민이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. 내일 대회 폐막을 앞둔 가운데 충북은 금메달 52개 등 191개의 메달을 따 종합순위 9위를 기록 중입니다.